그날 저녁 혜영 씨가 엄마의 집을 찾았는데요. 아, 겁을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뭐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려는 거야? 어? 뭐? 아, 왜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냐고 지금? 어? 시끄러운 소동에 방에서 나온 혜영 씨의 남동생. 나보고는 어떻게 살려는 거야? 거실에서 뭔가를 찾더니 혜영 씨에게 집어 던집니다. 누나 이게 뭔지 알아? 엄마 우울증약이야. 누나는 누나 남편만 보이고 엄마는 안 보여? 내가 지금 너 아니어도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 거면 왜 해외에서 살아? 왜 엄마 눈앞에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되잖아! 제발! 우리도 좀 살자! 어? 미안하다. 결국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긴 혜영 씨 가족. 그날 밤 부부는 태진 씨의 부모님 댁으로 잠시 거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왔다 가시고 눈치 보이고 좀 입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오신 거예요? 네. 집 새로 구할 때까지 있을 데가 없어서 지금 일단 집에서 조금 신세 치고. 그냥 좀 나오시는 피곤합시다 지금 일찍 준비 다 주무신다.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요. 응.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응. 어머니도 들어가서 좀 쉬세요. 자. 미안해 오빠. 우리 엄마 때문에 괜히. 오빠 우리 어떠하냐? 어떻게 전세를 어떻게 구하지? 지금부터. 그냥 대출 받아갖고 집 사자. 집 큰 걸 사자. 확 받아 그냥. 오빠. 오빠. 오빠 대기업 다니는 줄 알아? 많이 팔면 되지. 뭐를? 꽃이. 그거 팔아갖고 언제 집 사냐? 몰라. 하루에 막 300개 팔 거야. 아 300개 부족하다. 좀 더 팔아. 아 피곤해 오빠. 사자 그냥.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왜? 19세 19세. 아, 좋은데 뭔데? 아, 좋다. 그렇게 고단했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 태진 씨의 집에선 또 한 번 난리가 왜? 일어났습니다. 태진, 너야 이거 임마. 그래? 야 우주.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거? 인생이 망가지고 니 혼자 망가지 이제 왜 혜영까지 끌어들여서 망가졌잖아 내놈아. 아 왜 이런 거 난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잘못했다 자꾸 이래요. 아이고 아 잠깐만 내놈 자식 이거 뭔데 이거 왜 이렇게 나가는 거 자식. 어 뭔데 왜 그래. 어? 아 니가 말 좀 해봐라. 왜 제가 아침에 약 먹는 걸 아버님 보셔가지고요. 약이 뭐 무슨 약인데. 무슨 약은 무슨 약이야? 이놈 자식 처먹는 그 약이지? 누가 먹는다고? 혜영이가 먹는다고? 혜영 씨가 태진 씨와 같은 약을 먹고 있었답니다. 부부의 반응으로 보아 혜영 씨도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걸 어쩐대요. 나 다 잘못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고 이거라 지금. 제가요, 제가 먼저 에이스에 걸려가지고요. 아유 뭐라는 거야 지금. 제가 저희 엄마한테 옮겼어요. 아버지, 아버지. 말하는 거니? 야, 일어나. 제가 나 맡겨요. 야, 야, 말 빨리 말하라고.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태진 씨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이 다름 아닌 혜영 씨였답니다. 난데없는 충격 고백에 할 말을 잃은 어머니와 아버지. 대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태진 씨의 감염 소식에 똑같이 검사를 했던 혜영 씨. 그런데 그녀 역시 양성 반응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는데 결과가 좀 안 좋네요. 남편분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약만 꾸준히 복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진짜 화났어요. 따져 물었는데 저희 오빠가 정말 펄펄 뛰는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여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헌혈도 한 적 없다. 수혈도 한 번 해본 적 없다. 근데 제가 아는 오빠는 그런 사람이 맞아요. 그렇다라면 혹시 나한테서 오빠가 감염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 배우 생활을 잠시 접고 미국으로 연기 공부를 떠났던 혜영 씨. 고향 생각에 술 한 잔 기울이다 결국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Hi. Hi. Cheers. 아, you okay? Yeah, I'm okay. Don't worry. Can you go home? Sure.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날은 이제 술을 정말 많이 마셨었고 정신을 이제 아예 차릴 수 없는 몸을 아예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로부터 옮겨온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했죠. 톰, 잘 지내지? 나 물어볼 게 있어. 진짜 중요한 일이야. 나 HIV 바이러스에 감염됐어. 내가 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정말 모르겠어. 혹시 모르니까 너도 검사 받아봐. 그리고 결과 알려줘. I actually, I checked up and unfortunately was infected with HIV as well. I'm terribly sorry, but I think it was spread from me to you. I don't know what to say. God bless you. 제가 정신을 잃었든 술 많이 취했든 어쨌든 실수는 실수인 거죠. 그게 그냥 제 실수로 저만 이제 그렇게 됐다라면 사실은 그냥 저 혼자 괴로우면 그만인데 저 스스로를 제가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저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네. 이제 저희 오빠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오빠 앞에서 없어져 주는 거. 그냥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용기를 내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혜영 씨. 그런데 태진 씨가 의외의 반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거 누구한테 얘기한 적 있어? 자기가 처음이야. 그 양성 반응 나온 것도 아직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지? 그럼
이렇게 하자. 예식이 그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무조건 좀 막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혜영이는 여자인데 게다가 여배우인데 혜영이 대신 그 짐을 짊어지고 제가 대신 아프고 힘든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혜영이만 곁에 있으면 뭐 저는 괜찮습니다. 옆에서 저 아닌 척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그 지점이 정말 사람을 돌아버리게 하는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을 저 때문에 오빠가 겪어야 하는 아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 아내의 치부를 오롯이 홀로 뒤집어쓰려 했던 태진 씨.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장모는 결국 딸과 함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대고 보기 싫으니까 혜영이 데리고 가세요. 아 엄마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뻔뻔스럽게 딸을 잘못 키워놔놓고 내가 우리 아들 잘못 키웠다고 얼마나 내가 됐어요, 내 아들을 됐어요. 몰라요? 됐어요 됐어 조용하고 사부인도 힘들시고 혜영이도 힘들고 하니까 일단 사부인 오늘 먼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다음에 사부인의 감정 가라앉혀서 서로 이야기하십시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태진아 두 분 나가시라. 어머니 일단 일어났어. 태진이 이리와 일어나. 엄마 결국 생이별을 하고만 혜영 씨와 태진 씨 이들의 안타까운 사랑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며칠 뒤 태진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처음 부부를 만났던 대학로였습니다. 장모님 댁에 또 찾아가 봤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경비 아저씨는 뭐 어디 여행 갔다고 그러고 대학로에 나와 있으면 좀 혹시나 찾아올까 싶어서. 그 어느 곳보다 무대를 사랑했던 혜영 씨. 혹시나 그녀가 대학로를 지나지 않을까 태진 씨는 넉넉히 스네카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자네 아버지가 얘기해 주셔서 내가 왔어요. 아 네. 근데 혜영이는 어디? 혜영이 병원에 있다고요 지금? 아파요? 아니 어디? 알겠습니다 지금. 어쩐지 장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 혜영 씨 건강에 심각한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요?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혜영이는 어디? 혜영이 병원에 있다고요 지금? 혜영 씨가 병원에 있답니다. 그런데 혜영 씨를 만난 곳은 다름 아닌 산부인과였는데요. 정태진 씨. 예 안녕하세요. 혜영이 어디 아파요? 아내분이 임신 나셨네요. 대략적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17주 정도 된 걸 보니까 아마도 두 분 양성 반응 나오기 전에 임신이 될 것 같아요. 난데없는 임신이라니 바이러스를 안고 있는 두 사람에겐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
약물 조절만 잘하면 쉽게 수축간 요원되지 않습니다. 출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면 아기는 별탈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분 건강관리를 좀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행히 관리만 잘해준다면 아기는 무사할 수 있답니다. 병원 밖에서는 태진 씨의 아버지가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태영이는 괜찮니? 앞으로 너가 둘이의 몸이 너가 둘이의 몸이 아니야. 한 사람이 있잖아, 그지? 우리 손자 잘 나와서 세상 잘 살 수 있게끔 열심히 협조하고 노력을 하자. 옛날 거 다 떨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아버지. 절망 속에서 피어난 부부의 새 생명. 혜영 씨 뱃속의 자그마한 아기가 화해의 물꼬가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공원에서 만난 혜영 씨와 태진 씨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운동 중이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또 몇이나 있겠어요. 앞으로도 혜영이랑 서로 잘 챙겨주고 건강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진짜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사랑으로 안아주셨잖아요. 전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 정말 건강 지키면서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조금은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태진 씨와 혜영 씨 부부. 이들의 사랑이 지독한 바이러스도 이겨내길 기원합니다.